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후원 사찰 한 곳과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 10명씩을 연결해 릴레이로 펼쳐온 동국대학교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이 오늘로 출발 1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 전 포항 원법사의 후원으로 첫 스타트를 끄는 이 불사는 불교계의 새로운 인재 육성 모델로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동국대를 넘어 불교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최근 권위 있는 대학 평가에서 2년째 전국 탑10에 오르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는 종립 동국대학교. 동국대 명모 일신의 밑거름으로 학생 장학 지원 확대의 획기적 모델로 평가받아온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이 오늘로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이 새로운 장학 사업으로 25차례에 걸쳐 재학생 300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전했습니다. 새해 도약을 위한 제2건학을 기치로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의 역할과 가치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첫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내일이 딱 1주년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그 기념을 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아마 이큰 기금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아주 학생들에게 큰 디딤돌이 되고 또 헛되게 되지 않도록 동북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부대중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후원 사찰 한 곳과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 10명씩을 연결하는 보다 깊이 있는 인재불사 방식입니다. 해당 사찰과 장학생들이 한층 밀접한 스킨십을 할수 있는 이 방식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가 포문을 열었고 동국대 동문이기도 한 주지 해운 스님은 천만 원을 희사하며 10년간 1억 원을 후원하겠다는 약정도 체결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가 꼭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 제주 관음사와 구례 화엄사, 고창 선운사 등 사찰 25곳이 차례로 힘을 보탰고 장학생들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역량과 불심을 키워 세상에 회양하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삼아 훗날 저희가 불교계 인재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함을 그리고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월청년회 등 신행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그리고 북한 출신 재학생에게까지 장학금 수여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이번 장학사업은 어제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화성 용주사가 5천만 원을 기탁하며 삼보정제 열매에 또한번 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적은 것이지만은 시작이 좋은 씨앗이 돼서 많은 사찰들이 국교본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찰들이 힘을 합치면은 큰이 동국대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공헌과 미래불자 육성의 두 가지 서원을 이루는 동국대 건학위의 새로운 인재불사 모델이 1년 만에 굳건히 자리를 잡으면서 학교를 넘어 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